추운 겨울이 오면 난방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 많은데요. 조계종의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소외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석구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 기온이 뚝 떨어진 영하의 추위 속에서 불교계의 슈퍼히어로 아이 연탄맨이 등장했습니다. 네, 추운 겨울 연탄 가져가시고 연탄 후원해 주세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불교계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이 아이 연탄맨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한 가구당 한 200장 정도의 연탄 나눔을 저기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 겨울을 날수 있는 연탄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연탄맨은 연탄 나눔 릴레이 캠페인으로 ARS나 후원 계좌를 통해 5천 원을 기부하면 연탄 6장이 쌓이게 됩니다. 소외 이웃을 향한 불자들의 자비의 마음이 모이고 있으며 한 기업은 3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작지만은 작은 마음을 내서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참 감사하겠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아이 연탄맨은 루게릭 환자를 돕기 위한 미국의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룡 마을과 개미 마을 등 쪽방촌에 연탄을 지원하고 있으며 불교계 나눔 문화 확산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제동 개미 마을 80가구에 연탄 200장씩 총 16,000장과 함께 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20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연탄을 배달하고 온정의 마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난방 비라든지 난방하는 도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내주시면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한 추운 겨울을 지내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더 외롭고 힘들게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소외이웃을 향한 불교계의 온정의 손길이 우리 사회를 좀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구입니다.